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배너 영역 작업 할 차례죠. 배너 영역. 저번 시간에 헤더만 간단하게 작업했었죠. 헤더만 간단하게 작업했었고요. 배너까지 하고 반응형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샘플을 봅시다. 네, 이쪽에 배너가 들어가고 여기 메뉴가 살짝 들어갑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실 때 어떻게 코딩을 할지 먼저 생각을 좀 하셔야겠죠. 여기는 이제 반응형까지 작업하시면 이미지 슬라이드 바로 들어갈 거라서요. 여기에 이게 이미지가 슬라이딩이 될 거고 그 위에 이제 글씨하고 버튼 이런 게 뜨는 거기 때문에 요 글씨들은 절대값을 이용해서 이미지 슬라이드 위에 올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럴 때 절대값을 쓰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리고 밑에는 이미지 슬라이드로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준비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2번까지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3번 index03.html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리셋도 가셔서요. 번거로울 수 있지만 단계별로 우리가 하나씩 짚어 나갈게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03.css 그리고 여기에는 스타일 03.css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2번 있으니까 2번 그대로 복사해서 3번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고 2번은 지워 주세요. 리셋 2번도 리셋 3번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고요. 지워 주시고 그다음에 인덱스 2번도 복사해서 인덱스 3번에다 넣어 주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거죠. 됐죠? 어렵진 않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배너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배너라는 개념이 들어갈 건데 배너라는 태그는 없죠. 여기에는 배너가 들어갈 거니까 크게 섹션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아이디는요. 아이디는 배너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요게 안에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항상 퍼블리셔는 깔끔하게 주석표시 작업해 주시면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들어가진 않아요.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왜냐면 이미지 부분에 컨테이너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우선 작업을 해줄 건데 여기를 어떻게 작업할 거냐면 배너 메뉴랑 슬라이드랑 따로 작업해 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에 따로 작업해 줄 거예요. 우린 디자인을 참고하셔야 되겠죠. 디자인을 참고하시면 이렇게 디자인을 참고해서 이 정도 되는 건데 이 정도죠? 이 상태에서 지금 저희는 이쪽에 이미지 슬라이드 따로따로 만들 거니까요. 여기다가 디에 박스 하나 만들어서 뭐 아티클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배너 메뉴라고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슬라이더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 겁니다. 여기 슬라이더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요.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크게 나누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선은 이쪽에다가는 img 태그를 써서 asset의 img 폴더에 메인 슬라이드 01이 있습니다. 01.jpg 이렇게 해서 베스와 베라 영화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넣어줄 거예요. 이거 하나 넣어주시게 되면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자기 여러분들 서버 주소 여기다가 8번 7번 해서 이번에 3번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메가 인덱스 03.html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 들어갔어요. 그죠? 딱 들어갔습니다. 뭐 별건 한건 없는데 뭐 바로 반응이 되는 것 같네요. 그죠? 별로 한건 없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죠? 이미지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배너 메뉴 부분이 좀 나와야 되겠는데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이 메뉴 부분은 글씨를 쓰게 되면 이쪽에는 가운데 영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다가 접근성을 위해서 H2 태그를 쓰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배너 영역이라고 만들어줄 거예요. 배너긴 한데 영화 소식, 최신 영화 소식 이런 식으로 배너를 만들어주겠죠. 접근성에서 여기는 배너입니다 라는 것보다는 최신 영화 소식, 제일 뜨고 있는 이런 가장 핫한 부분만 배너에 나오겠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각 섹션마다 섹션은 각각의 제목 태그가 꼭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제목 태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신 영화 소식이 있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최신 영화 소식이라는 제목이 없어요. 그죠? 제목이 없기 때문에 얘는 가상으로 만들어 주셔야, 접근성을 위해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뭔가요? IR 효과 필요하시죠? 또 IR 효과가 뭔지 기억이 안 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인스타그램 가서 여기다 한번 봅시다. IR 효과가 뭔지 한번 살짝 개념만 파악하고 또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써먹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너무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보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인스타그램 만들었는데, 외국인들이 뭐 이미지가 멋있다, 뭐 계정이 멋있다, 뭐 쓸데없는 말만 하네요.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봤다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뭐이 정도 좀 써주세요. 네, 너무 이게 뭐 댓글도 없어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미지는 이제 크게 보시게 되면 img 태그는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img 태그하고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img 태그로 표시하고요, 의미가 없는 건 css로 표시하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인데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면 대체 문자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즉 alt 태그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이미지를 표현해야 반응형할 때 편합니다. 편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로 이미지를 주고 싶어요. 하지만 접근성에 맞진 않아요. 왜냐면 alt 태그 대체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대신 만들어준 게 뭐냐고요? IR 효과죠. IR 효과. 그래서 IR 효과를 넣어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팍 메서드라고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WAIR 방법이 있고, 스크린 아웃이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작업해 주는 거죠. 요거. 그래서 이쪽에는 CSS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요거. 스크린 아웃, WAIR, 팍 메서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건데,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은 복사를 해 오면 되겠죠. 여기에 가서 IR 효과에 가서요. 이쪽에다가 리셋에 가서 복사해 올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서 보시면 의미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경우, 의미 있는 대체 텍스트를 이미지가 없어 대체 텍스트 제공하는 경우, 대체 텍스트가 아닌 접근성을 위해 숨긴 텍스트 제공하는 경우. 이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세 번째, 우리는 여기서는요, 접근성을 위해서 작업 글씨만 숨겨줘야 되니까 못 써줘야 돼요. 네, 이미지를 감추고 이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세 번째 방법을 쓰셔야 되는 거죠. IR 스크린 아웃. 화면에서만 안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이쪽에서 확인했을 때 글씨가 안 보이죠? 글씨가 안 보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글씨가 어딨나?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나요? 강령체를 고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요게 아니고 요거죠. 네, 여기 있네요. 그죠? 접근성을 위해서 지금 보시면 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최신 영화 소식으로 가게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IRSO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넣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상으로 접근성에서 메뉴 만들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딩 됐고, 이제 배너, 메뉴, 얘를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를 한번 작업해 주죠. 배너 메뉴를 한번 작업해 줄 건데, 구조는 우선 왼쪽, 오른쪽으로 좀 나눠진 것 같죠?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이 나눠져 있죠. 오른쪽과 오른쪽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작업해 봅시다. 그러면, 요쪽에다가, 배너 메뉴라고 작업을 해주시고, 이쪽에다가 가운데 와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컨테이너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로우, 아까처럼 여백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죠? 이쪽에 배너 메뉴 왼쪽 레프트 영역과 그 다음에 배너 메뉴 오른쪽 영역이 필요합니다. 두 개의 구조가 필요하죠. 그죠? 두 개의 구조가 필요하고요. 이쪽에 또 UI를 넣어줘서 여기에는 LI 작업해 준 다음에 여기에 전체 메뉴가 들어갈 거고요. 전체 메뉴가 들어갈 건데 A링크 넣어줘서 이쪽에다가 전체 메뉴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필름 소사이어티 이런 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클래식 소사이어티 뭐 하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에 들어가고요. 오른쪽도 또 UI를 만들어서 여기는 고객센터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멤버십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VIP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핵심 또 버튼이 들어가서 여기는 상영 시간표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빠른 예매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나눠져 있어요. 뭐 크게 문제 없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 이거 양쪽 여백 주려고 준 거고요. 가운데 영역, 전체 영역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HTML은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HTML 어려운 거 없고 그 다음에 배너로 가보시죠. 배너로 가보겠습니다. 스타일 가서 이쪽에다가 헤더 영역 맞죠? 이거 필요 없네요. 네, 필요 없으니까 넣어주시면 되고. 지워주시면 되고, 이쪽에다가 배너라고 만들어줄게요. 배너 메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배너 메뉴에 여기에 BM 메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위에 거를 그대로 여기서 보시게 되면 BM 레프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BM 라이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안에 메뉴를 좀 세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내용들이 다이 이미지가 틀리죠. 틀리기 때문에 좀 번거로워서 이쪽에다 이름을 따로 좀 작업을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클래스를 토탈이라고 작업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클래스를 라인이라고 하나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라인이 오른쪽에 들어가서 미리 만들어줄 거예요. 라인 만들어줄 거고. 여기도 이제 라인 만들어 줄 거고. 네, 이렇게만 해줄 거고요. 여기는 클래스를 화이트라고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화이트 하나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클래스를 이쪽에다가 퍼플이라고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름을 좀 설정해 줄게요. 안 해줘도 되는데 소스 지저분해지지 않기 위해서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좀 작업을 해준 거고요. 우선은 왼쪽, 오른쪽으로 나와야 될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어렵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글씨를 쓰시게 되면 이 글씨가 들어갔죠. 얘네들이 여기 나와 있죠. 얘네들이 요 위로 올라와야 돼요. 이거 안 지워졌네요. SO라고 안 썼나요? 썼는데 IRSO. SO 썼죠. 여기에 3번이라고 안 봤거든요. 죄송합니다. 미리 바꿔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그럼 뭘 줘야 되죠? 뭐 주면 될까요? 포지션 줘야 되죠. 그쵸? 포지션. 그러면은 얘한테도 포지션이 좀 들어가야 될 거고요. 레프트 0에 탑20 정도 이렇게 주고 들어갈 거예요.
20픽셀 정도 들어갈 거고요. 미드값은 100%가 될 거고 하이트값은 우선 가상으로 100px 정도 줘볼게요. 영역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러면 들어갔죠. 기준점이 없네요. 그죠?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기준점은 컨테이너에 해줬는데 이런 기준점이 없습니다. 기준점을 배너라고 만들어 줄게요.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 여기 배너 아이디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에 가서 배너 포지션 릴레티브 이렇게 좀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면 네, 내려갔죠? 그래서 이쪽에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잘 하고 계시죠? 또 뭐가 들어왔냐면 컨테이너에 좀 위치 확인해 봅시다. 4 정도 이 정도 들어간 거죠. 로우가 있으니까 로우가 들어갔으니까 그 정도 빼고 이 정도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영역이 좀 잡힌 거고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우선은 이쪽에 배너 메뉴에 A 태그들이 다 써 있는데 얘네들은 여기서는 하얀색으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 값은 하얀색으로 좀 작업해 줄 거고요. 폰트 사이즈는 16 정도 작업해 줄 거고요. 그래서 오버했을 때는 색깔을 이쪽에다가 오버했을 때는 컬러를요 여기다가 C1 정도 해줄 거예요. 이거 다 그냥 제가 막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마우스 오버했을 때 색깔 있죠. 그거 다 보고 해주는 건데 얼른 디자이너가 마우스 오버했을 때 색깔을 살짝 표시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안 했네요. 그렇죠. 서서히 바뀌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트랜지션까지 미리 줄게요. 트랜지션에 트레이션을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0.3초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0은 생략이 가능하죠.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이쪽에 마우스 오버 살짝 바뀌죠. 색깔이 네, 살짝 티나게 작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준 겁니다. 됐죠? 왼쪽과 오른쪽 나누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나눠야 되니까 그때 뭐 쓰셔야 되겠죠. 플롯 레프트 얘네들은 플롯 라이트 플롯 레프트 라이트 썼습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죠? 네, 여기서는 그냥 상위 박스한테 오버플로 히든 줄게요. 굳이 클리피어스 안 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오버플로 히든 줘서 영역을 좀 잡아줬어요. 그러면 색깔이 들어가 있나요? 이렇게 작업이 됐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작업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레프트 작업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UL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쪽에다가 UL이 됐고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LI도 있기 때문에요. 여기 UL이 있고 LI가 있죠. 여기서 UL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LI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LI한테 디스플레이 인라인을 줄 거고요. 디스플레이 인라인을 줄 거고 확인해 볼까요? 인라인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정렬이 됐죠. 그럼 라이트도 UL이 있고 LI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UL에 그 다음에 여기에 LI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됐죠. 여기에 지금 위드값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UL이 있고 UL 두 개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UL 두 개가 있으니까 우선은 여기부터 작업을 합시다. 네, 여기부터 작업을 할게요. 우선 인라인 작업해줘서 굳이 플롯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글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백이 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사실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인라인 준 거고요. 인라인 줬죠. 그리고 UL한테 네, 그렇게 주신 다음에 LI에 뭐가 있냐면 토탈이 있었죠. 제일 처음에 토탈이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토탈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토탈 A가 있기 때문에 얘한테 설정을 해줄 거예요. 본트 사이즈는 14 정도 작업해 줄 거고요. 헤딩은 3픽셀에 여기에 10픽셀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3픽셀에 10픽셀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이렇게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볼까요? 반응이 없네요. LI 토탈. 스펠링이 틀렸네요. 복사를 해야 돼요.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복사해서 쓰셔야 됩니다. 안 쓰면 저런 실수를 하게 돼요. 저도 계속 저런 실수를 하죠. 토탈인데, 여기 R이라고 써 있었죠? 미리 눈치채신 분도 있었겠네요. 그래서 위상태 작업해 주시고요. 보더를 여기다가 1픽셀에 솔리드의 색깔은 하얀색 적어주시면 되고요. 트랜지션 효과 줘서 살짝 SITRO에 트랜지션 효과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0.3초 이렇게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메뉴 이렇게 들어갔죠. 메뉴 들어갔죠. 그리고 이쪽에 오버 있을 때 여기다가 얘한테 오버했을 때 백그라운드 색깔을요 하얀색으로 드릴 거고요. 보더 컬러를 000에 컬러는 000을 줄 겁니다. 됐죠?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살짝 트랜지션 효과 줬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원래 메뉴가 있었죠. 이게 있죠. 생략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토탈에다가 마지널 라이트로 20 정도 주시면 될것 같고요. 20 정도 줬죠? 20 정도 줄것 같고. 그 다음에 LI한테도 마지널 라이트로 30 정도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사이가 벌어졌죠. 네,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작업 들어갈 건데, 오른쪽 작업 들어갈게요. 이쪽 부분도 작업이 들어갈 건데, 잠시만요. 오른쪽 부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이쪽에 라이트가 있고 UL이 있는데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우선 두 개한테 플롯 레프트를 줄 거예요. 플롯 레프트를 줘서 위에다가 오버플로의 히든까지 살짝 주시면 구조가 잡힐 겁니다. 잡혔죠? UL 잡혔고요. UL의 첫 번째한테 작업을 해줄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죠. 우선은 LI한테 인라인을 줄 거고요. 여기다가 텍스트 온라인의 센터로 주실 거고 그 다음에 마진 라이트를 20픽셀 정도 줄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네 됐죠. 여기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라인이 있었죠. LI의 라인이 있었습니다. 이 라인은 뭐냐면 바 있죠. 그거 만들어 준 거예요. 가상 요소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라인이라고 작업해 주면 여기 라인이라고 작업해 줬는데 이쪽 메뉴에서 LI라고 쓰고 있는 부분에다가 라인 작업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애프터 작업해 주신 다음에 컨텐츠 넣어 줄 거예요. 가상 요소 이용해서 컨텐츠 넣어 줄 거고요. 위드값, 하이트값은 14 정도. 그 다음에 BGC는 하얀색 작업해 줄 거고 포지션은 Absolute, 라이트는 마이너스 18px, 탑은 2px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가상을 넣어줬기 때문에 LI한테 기준점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LI들한테 이쪽에 Left LI한테도 포지션 릴레이티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면 네, LI가 들어갔죠?
에러가 들어갔는데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position relative 작업해줘서 확인해 보시면 네, 라인이 들어갔습니다. 라인이 들어갔고요. 위쪽에 있는 얘가 기준점이 안 잡혔는데 요거는 여기서 레프트의 LI, 얘의 기준점이 될 거예요. 얘의 기준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position relative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하나 들어갔고 들어갔죠. 간격이 좀안 맞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라인한테 마진을 라이트로 30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I에 그렇게 가상요소 줘서 라인만 넣어주시면 들어가고 싶은 거에다 주면 되니까 그렇게 작업해 준 거고요. 아니면 앞에 배너 메뉴를 아예 빼서 리셋으로 처리해도 상관없어요. 저걸 많이 사용한다고 치면. 그리고 LI한테 여기다가 LI에 화이트로 작업해 주신 다음에 마진 라이트를 10이라고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10이라고 넣어 줄게요. 그리고 화이트 A 태그가 있죠. A 태그에다 디자인 작업을 좀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위드 값은 80 정도 해 주시면 되고요. BGC는 여기다가 하얀색 요 정도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다 포토샵에서 지금 다운 거 미리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A라고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패딩은 7px 네, 패딩은 위쪽은 7px 오른쪽은 30px 9px 그 다음에 30px 이렇게 넣어 줘 볼게요. 그 다음에 보더는 1px의 솔리드 FF 좀 예전보다는 스피드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들은요 스피드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패딩 값이 안 들어갔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주시게 되면 버튼 이쪽이 된 거죠. 보도 값 들어간 거고요. 이쪽에 있는 거 퍼플도 마찬가지죠. 이쪽에 하얀색이 들어갔으면 이쪽에도 퍼플이라고 하나 만들었죠. PULE 쓰면 안 되는데 또 썼네요. 제가 복사해서 써야 되는데요. 어쨌든 얘도 지금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복사해서 넣어주고 얘는 백그라운드 색이 하얀색이 아니라 3A0E0E6A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컬러는 하얀색 이렇게 한번 대충 넣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보더값이 여기는 하얀색이 아니라 여기다가다 6E 그 다음에 40C4라고 넣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넣어주시게 되면 된 거죠. 네, 거의 틀은 잡혔죠. 그 상태에서 이제 퍼플에다가 이쪽에다가 얘는 마진 라이트를 0을 줄 거고요. 오른쪽에 딱 붙게 이렇게 작업해줘서 로우만 딱 들어가게 작업해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한 줄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가로로 쓰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우선은 세로로 정리해줄게요. 장단점이 있어요. 가로로 쓸 때랑 세로도 장단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유도리 있게 맞추셔야 되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을 살짝 내리던가 해줘야겠죠. 내려야 되는데 UL에다가 이쪽에 UL이 있고요. 다른 거를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UL에다가 여기다가 뭐라고 해줄 거냐면 퍼스트 차일드 해놓고 이쪽에다가 헤딩을 탑으로 7px 이 정도 한번 줘볼까요? 내려갔죠? 그렇게 해서 살짝 내려주면 되겠고 쟤네도 내려가야겠죠. 패딩탑을 7px 정도 이렇게 살짝 내려줬죠. 됐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 얘 다시 0으로 처리해 버리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쪽 백그라운드는 필요가 없죠.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포토샵이라고 확인해 볼까요? 물론 포토샵이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강의실 수업하고 찍고 있는데 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요. 원래 이거 하나씩 재고 작업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것도 원래는 이렇게 재고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선은 이렇게 작업을 해줬어요. 뭐 나쁘진 않으니까 이렇게 작업해줬고요.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상태에서 뭐 하시면 돼요? 이미 슬라이드 들어갈 거고요. 반응형 들어갈 겁니다. 빡셉니다. 단단히 각오하고 오셔야 되고요. 이거 성공하시면 사이트는 웬만한 거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펠로우스 사이트하고 포트폴리오도 다른 영역이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작업을 했고요. 저도 다 했으니까 또 올려볼게요. 다 했으면 꼭 올려주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댓글 한번 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공하셨으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